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화끈한 헝가리 출산 정책 15가지.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첫 번째, 4명 이상 아이를 가진 여성 대상으로 평생소득세 면제. 두 번째, 40세 미만 초혼 여성 대상 최대 4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. 세 번째, 아이를 낳기로 약속하면 미래의 아기 대출. 네 번째,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. 다섯 번째,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대출액 3분의 1, 3명 이상 출산 시 대출액 전체 탕감. 여섯 번째, 3명 이상 자녀 있는 가정이 7인승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1천만 원 지급. 일곱 번째, 주거비 보조. 여덟 번째, 구경 시험관 시술 기간 무료 지원. 아홉 번째, 아이를 둔 부모는 다른 사람보다 유급휴가를 2일에서 7일 더. 열 번째, 아동수당은 중등교육을 마칠 때까지. 열한 번째, 출산수당, 육아수당은 물론. 열두 번째, 무료 교과서. 열세 번째, 무료 또는 반값 대중교통 혜택도 있음. 열네 번째, 신혼부부 수당이란 것도 있는데 막 결혼한 부부에게 2년간 지급. 열다섯 번째, 2만 곳이 넘는 보육시설. 정말 화끈하네요. 네, 우리나라에도 좀 이렇게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몇 개 있네요. 지금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게 많이 되고 있잖아요. 이런 정책들을 좀 배워가지고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은데요? 오늘은 화끈한 헝가리의 출산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